안녕하세요. 나무의 디자인을 보라는 사람들, 다인의 채누입니다. 오늘은 계단 인테리어의 완성, 핸드레일 원목 손수침을 소개합니다. 핸드레일은 보행의 안전을 위해 계단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노약자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테리어 요소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함께 계단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인테리어 포인트로 핸드레일을 멋지게 디자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핸드레일은 주로 사각형, 반원형, 타원형 또는 주문 제작 스타일로 시공됩니다. 그리고 핸드레일은 벽면에 시공되는 형태와 난간에 설치되는 스타일로 크게 구분됩니다. 벽에 설치되는 모델은 벽면에 고정 하드웨어를 설치 후 손수침을 올려놓고 고정합니다. 난간에 시공되는 디자인은 계단의 난간에 유리나 철제로 경계물을 세우고 그 위에 손수침을 올리거나 경계물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핸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소비자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이 어떤 디자인의 난간이 예쁠까요? 인데요. 다인이 즐겁게 작업해온 여러 사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목 계단 인테리어의 마지막 방점. 핸드레일까지 멋지게 완성하고 나면 주택의 계단은 그 입체감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겠죠. 평범함을 거부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된 핸드레일은 계단이라는 공간을 아름다운 오브제로 재탄생시키리라 자신합니다. 나무의 디자인을 보라는 사람들, 다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원목 관련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한 만큼 멋진 하루가 되길 응원드립니다.